고금소총 동영상 강의 30회 우리 저 1권 98페이지 펼쳐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27번 독유사족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건 독하는 거는요, 송아지. 독유사족, 송아지는 사족, 네 개의 발이 있다. 송아지에게는 네 개의 발이 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자, 그 두 번째 문장 보면, 유, 남주, 수, 성, 담, 흑, 이렇게 됐어요. 유. 유. 그 다음에, 남주, 수. 남주수 남주수 그 다음에 성탐 탐 그 다음 흑 자 이렇게 되어있어요. 유한 거는 어떤 남주하는 남쪽 고월의 수하는 거는 우리 지방장관 지방에를 다스리는 장관 우리 보통 뭐 원 이렇게 하죠. 원 남쪽에 원 원이란 말이에요. 어떤 남쪽의 원이 이건 성품 성품이 탐은 뭐예요? 탐욕스럽다. 흑은 고약하다. 흑하면 고약하다. 됐죠? 어떤 남쪽의 원이 성품이 탐욕스럽고 고약하였다. 자, 그 다음 제 문장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셨습니까? 같이 볼까요? 자, 거기에서 우선 우리 필요한 한자를 몇 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잠자. 우리 교재 잠자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잠한 건데, 요거는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도 잠자예요. 또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잠자. 오로지 모양이 조금씩 다르기 위해서 그렇죠, 이것이 몰래 부사로서 몰래 그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공탕한 탕자가 나요. 탕, 자, 탕 이 위에 이제 노자가 있고 이런 수건 것자가 저렇게 되어 있으면 대개 보면은 돈이나 어복을 표현한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탕하고 있습니다. 탕, 탕. 나라에 붙고 있죠. 나라에 붙고 나라 참고죠. 그럼 공탕하면 공탕하면 공적인 나라의 꼭 뭐 이거를 좀 하면 우리가 공금을 행령하는데 이런 말 쓰죠. 공금 나라의 막 이런 뜻으로 의역을 하시는 거죠. 공금 이렇게 됐으면 한번 전체를 한번 보죠. 자, 잠 하고 나왔어요. 잠 자, 잠 나왔고 그 다음은요 이 그 다음에 어가 이 공탕이 나왔지나 공탕 그 다음에 어가 그 다음에 이하는 말을 읽는 게 생략되었어요. 이 태, 진, 진칸체를 쓸게요. 자, 이한 건 여기 옮기다, 그죠? 옮기다. 아까 이제 공탕하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나라의 공적인 나라의 나라의 공금 이렇게 해야 하는 게 좋다고 했죠. 공금의 뜻으로. 그 다음에 뭐뭐스로 집으로 누구 집이겠어요? 그렇죠. 원의 집이죠. 원의 집으로. 그렇죠. 몰래 3이자 했죠. 몰래 공금을 원의 집으로. 요 앞에는 뭐가 있었죠? 원지 이렇게 생각했던데 원의 집으로 공금을 옮겨서 요태 하는 거는요 거의란 뜻이고 이거는 씨는 그렇습니다. 다 쓰다. 다 쓰다. 거의 다 썼다. 거의 다 썼다를 우리 책에서 뭐랄까 탕진했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탕진 탕진하다 이렇게 탕진했다 이런 식으로 탕진. 요 다 쓰다 당진이야. 당진 다 쓰다. 됐죠? 뭐 특별한 거 없어요. 몰래 이 공금을 뭐가 원의 집으로 이 옮겨서 거의 다 쓰다. 그럼 당진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장 통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일 하고 나오죠? 일일 하고 나오면 어느 날 하루는 뭐 이런 식으로 뜻을 갖는 겁니다. 일일 하는 건 우리 이 공소서에 자주 만난 한자죠. 그죠? 일일 하루는 민 백성이 유 백성이 뭐가 있다? 유 죄가 있었어. 유죄. 그죠? 유죄. 죄가 있어서 다음에 제가 있어서 다음에 당 그 다음에 속 속 자 하루는 일일 하루는 민 백성이 유제 제가 있어서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 이거는 우리가 속전을 내다. 속전을 내다 속이에요. 속전이 뭐냐면은 속전. 죄 대신에 물건이나 돈을 내는 걸 속전이라고 그러죠. 마땅히 속전을 내야 했다. 이거죠. 그죠? 이 관찰은요. 됐죠? 일일 하루는 민유제 백성이 제가 있어서 있어서 당속 마땅히 속전을 내야 했다. 그러니까 죄를 졌으니까 이제 뭐 물건을 내야 되겠죠. 돈이나 물건을 내야 되는데 그 뒤에 보면은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돈이나 물건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내야 돼서 그 다음 좀 볼까요? 리징민가 독 자 이래라세요, 그죠? 예. 자 아전이에요. 아전이 자 대속이 생략돼 있다 보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가 또 생략된 뭐뭐 에서 하는 거 민가 백성의 집에 그 다음에 독자 그 다음에 이래 자 보겠습니다. 자, 아전이 있잖아요. 아전이 속전을 대였던 대신하다. 속전을 대신해서 아마 요 말이 아마 생략되어 있는 건데 뭐 없어도 알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요거 이제 있다 있는 거죠. 그죠? 예수에서 지금 뭐야? 거두어들이다. 지금 수하다. 거두어들이다.
우리도 진수하다 말씀이시오. 민가 말고 아까 개를 지은 백성의 집 S 하는 몸 S 하는 거 여기도 또 생략해서 썼네요. 민가에서 독자 하는 거 송아지 독자고 새끼 자체 송아지예요. 송아지. 자, 송아지를 민가에서 송아지를 징수해서 징수하다 또는 뭐 거두어들이다 거두어들여서 말을 잇죠. 네 왔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아전이 대에 속한 생략됐어요. 그죠? 속견을 대신해서 징. 온 어떤 생략도 있어요. 민가에서 백성의 집에서 독자 송아지를 징수해서 거두어들여서 거두어들여서 네, 왔다. 이 독자는 간체가 요거죠? 요거 같지요? 그죠? 속하고 요 부분이 그죠? 같았습니다. 징은 간체가 아, 이렇게 써요. 우리 정벌할지 칠정자 있죠. 중차고 같아 관찰서는. 어? 자, 이래 왔어요. 와니까 그 다음에는 그 안에 원이 원이 필요 뭐 원 원이 송아지 가져온 것을 이제 집착을 하고 어, 수 원 효죠 질 7이에요. 7. 질척하다. 꾸짖다. 누구를? 그렇지. 아재는 꾸짖는 거죠. 그 아재가 뒤를 꾸짖고. 그죠? 뒤를 꾸짖고 그 다음에 또 말을 잇죠. 꾸짖고 퇴. 물리치다. 뭘 묻혔어요? 그렇죠. 독자. 독자 말을 잇어요. 자 이렇게 갈라 한 번 다 생략돼요. 원이 아전을 직접을 하고 퇴 물리치다 송아지를 물리치면서 말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뭐 생략된 걸 잘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문장요. 자 우리 한번 이거 한번 볼까요?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 하는 일말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 요거는 가벼운 명령으로 할 수 있죠. 그죠? 마땅히 뭐뭐 해라 어, 이렇게도 큰 의미 차이는 없죠. 그죠? 조금 명령 양수거든요. 그래서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고 풀이되는 게 있으면은 한 번쯤은 마땅히 뭐뭐 해라 하고 되는데 명령조로 가벼운 명령조로 한번 풀이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경우에는 지금 이제 우리 공부하는 요 문장에서는 뭐뭐 해야 한다를 뭐뭐 하라 이렇게 가벼운 명령으로 한번 글을 남겼습니다. 다음 나왔지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를 뭐뭐 하라. 다음 자 관 같이 얻었습니다. 관 자 관 독자 송아지죠. 독자 그 다음에 송아지를 돌려주고 그 다음 이 자 이거 화는 돌려주다 돌려주다 자 마땅히 마땅히 송아지를 돌려주고 그 다음에 징 징수해라 거둬들여라 송아지 대신 뭐를 그러니까 포물 어 포물 그 다음에 이래 이래 됐어요. 자, 징수하라. 징. 일단 징으로 해야 돼요. 간체 썼어요. 포물. 배포자죠. 300포자죠. 300으로 만든 물건이죠. 배포.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포백이라고 해놨어요. 어, 번역을 포백 이래놨어요. 요건 300고 요건 비단이란 말입니다. 포백한 비단백자란 말. 근데 제가 볼 때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그냥 3배로 만든 물건이니까 그냥 3배 배로 그냥 배로 배를 징수해서 말을 해서 네 마땅히 와야 한다 오너라 이제 가벼운 명령을 하겠습니다. 자 이거 이해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마땅히 송아지를 돌려주고 환 독자 송아지를 돌려주고 생략 입자 생략되고 징 보물
배를 삼배 같은 배를 징수해서 거두어 들여서 거두어서 배 얻느라 갑을 명령을 했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얘기한 거죠? 아 그렇죠. 수원 월이 아절한테 한 얘기죠. 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그 다음 이제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 보시면은 자 이렇게 하니까 백성이 분 분지 자 백성이 때 분이에요. 백성이 이건 그것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지금? 송아지 대신에 송아지가 아니고 삼배를 가져오고 짐수했소라 그것을 내어서 어떻게 분화기역이다. 이때 분은 분화기역이다. 또는 못마땅하게 여기다. 뭐 이런 뜻을 보고 또 그것을 화를 냈다. 그것에 대하여 화를 때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이런 문제는 못마땅하게 놀랍습니다. 그것을 백성이 그것을 못마땅히 여겨서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네 송우정왈 이래지어죠. 송 그 다음에 우정 뜰정자 아, 여기 그렇지 요거죠. 자 이게 송한데요 여기는 뭐라 했나 하면은 송사하여 말하기 이랬어요. 송사하여 말하기 송사하다 사자예요. 그건 틀린 건 아닌데 이 문맥을 봐서 송사라는 것은 백성과 백성 백성 대 백성이 이런 걸 송사라는 거지 백성이 그 지방장관 수원 수령을 상대로 하는 거는 그건 송사는 좀 적지 않고 이거만큼만 송에 이런 뜻이 있죠. 시비를 논하다. 중국 사전은 시비, 중국의 사전은 시비를 논하다는 뜻이 있어요. A부 보면은 시비를 논하다. 아마 여기 좀 적절하지 않을까 했어요. 이제 우는 장소, 뭐뭐에서 이게 뜰이잖아요. 뜰, 그죠? 그러니까 원이 있는 언제 뜰이죠. 요 우는 어하고 어로 대신 써도 돼요. 예? 그래서 뜰에서 시비를 논해서 말하기를 해서 시비를 논하여 말하기를 이게 좀 자연스럽지 않나 이 생각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민분지 백성이 그것을 못마땅히 여겼고 그 다음 송우정 뜰에서 시비를 논하여 말하기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장요 98페이지 원 일은 이 이 사이라서 원 자 원 간책자 원 간책을 이렇게 써요. 원 일은 이 사 자 요거 말을 읽는 일자 요것대로 어는 말하다 동사입니다. 자, 일은 한번 말하고 죽기를 원합니다. 한번 말하고 죽겠습니다. 이걸 또 다른 의역을 자유스럽게 한마디 말씀 좀 드리고 죽겠습니다. 뭐 이렇게 또 의역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99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수, 월이죠. 수령원, 지방장관 수. 원이 말하기를 뭐라 했습니까? 임, 그 다음에 여 일단 지가 생략되어 있어요. 여지 소 그 다음에 언 자 이게 이제 소언 하면은 뭐뭐 할 뭐뭐 하는 바 뭐뭐 할 바 이제 뭐뭐 한 바 근데 요 소 뒤에는 꾸미는 것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동사죠. 동사나 형용사 그죠? 그래서 말할 바 말할 바 물론 이게요 그 문맥 따라서 말할 바 이거 미래죠 할 그 다음에 지금 말하는 바 지금 현재지요 말한 바 과거지요 그죠? 이건 적절히 알아서 문맥을 꼭 판단해. 요것은 이제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네가 요 너가 요건 주격 뭐뭐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네가 말할 바 이면
임 무엇을 마음대로 하다. 임 네가 말할 바를 마음대로 한다. 마음대로 하라 이 명령이죠, 그죠? 마음대로 하라. 이 문맥을 봐서 마음대로 하라고 우리가 명령으로 지금 뭐 풀을 해야 되는데, 그럼 마음대로 하라 하고 이렇게 명령이 되면은 여기에 조사를 붙일 수 있는 게 있어요. 조사를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는데, 조사를 붙이면 그래도 뭔가 좀 확실히 좀 구분이 잘 되겠죠. 야 또는 의. 야 하고 의가 명령의 의기를 주는 종결사예요. 물론 소설의 종결사도 있지만 야 의가 있었어. 그래서 이걸 붙이든 안 붙이든. 요 그냥 요대 보면은 그냥 소설형인데 앞뒤 문맥을 보니까 이거는 명령인 거죠, 그죠? 원이 말하기를 네가 말할 바를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말해봐라 한번. 이러니까 민왈 백성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금부터 이제 이게 이제 골계 해악이 되는 거예요. 자 제목이 뭐였어? 송아지는 발이 네 개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발이 네 개 있다고 했어요. 자 민말 백성이 말하기를 말합니다. 포물 자 삼배 저는 삼배라 그래요. 삼배 자 포물 무, 그 다음에 경이에요. 경. 간체로 이렇게 쓰고요. 정강이. 종아리도 되고 정강이. 정강이 우리가 저 초태뼈라는 거 알죠? 초태뼈. 여기 사이에 있는 거 정강이. 근데 이걸 갖다가 여기서는 다리라고 그냥 이렇게 좀 의역을 접했어요. 무조건 뭐 다리로 의역을 좀 하겠습니다. 정강이 또는 종아리 뜻인데. 어디 다리가 없다. 뭐. 뭐가? 포물은 다리가 없다. 포물은 무슨 삼배를 만드는 거예요? 포물. 삼배는 자 이렇습니다. 비록 수가 생략되지요. 이게 중요해요. 비록 포물은 삼배는 다리가 없지만 없더라도 그죠? 없더라도 그 다음에 뭡니까? 능. 다음 저. 그 다음에 하는 것 좀 생략되어 있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말을 능히 그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건 능히 능력히 그죠? 이건 저는 이러다 다다르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는 도창하다 이때 자는 너 당신 인칭이죠. 너 오늘 몸에게 자 능이 당신에게 이르러서 도착해서 이때 그는 가다에 가다 없애다 뜻도 있죠. 가다 갔습니다. 자 포물은 삼배는 비록 삼배는 다리가 없더라도 없는데도 그죠 없는데도 능이 저어자 어가 생겼대요. 그대에게 당신에게 원인에게 그 갔습니다. 다리가 없는데도 갔대요. 이제 그만큼 이제 공금을 이제 그 나라의 공금을 갖다가 이제 자기 집에 갖다가 이제 쓰는 거를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한 거예요. 공금은 그러니까 당신 포물을 내라 하는 대로 가만히 놔도 지발로 운님한테 갑니다. 원한테 갑니다. 이렇게. 그런데 자 우리 한번 이런 거 봅시다. 우리나라 말로 접수사 그런데 이걸 한자로 어떻게 쓰면 좋을까? 어떤 한자를 써볼까? 그렇습니다. 연자. 그런데 하는 건 그러하고 그러나 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나 하고 비슷하잖아요. 연자를 써도 되고 그냥 만일 입자를 이걸 역적을 입자 이걸 써도 돼요. 그런데 오 그다음 문제입니다. 오지 독자 지가 생략됐어요. 나의 송아지죠. 독자. 나의 송아지는 어떻게 됩니까? 유. 내 송아지는 사족. 나의
달이 네 개 있습니다. 나오네 그죠? 독, 유, 사주 그죠? 독, 유, 사주. 네? 달이 네 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고 그룹으로 있으니까 그룹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장 그 다음에 무저 자 무저 그 다음에 요거 뭐가 됐어요? 고 자 여기 또 두 개 생겼대요. 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발이 네 개, 송아지는 발이 네 개이기 때문에 발이 없는 포목도 그죠? 포물도 포물은 뭐 포물도 쥐발로 가는데 발이 네 개, 송아지는 발이 네 개 있으니까 장차 앞으로 말이야. 무죠. 안 가져가도 그죠? 포물 안 가져 안 가져가도 뭐뭐에 이르다 어자 뭐님의 그대에게 이름이 없다. 뭐뭐시 없다. 다다름이 없겠습니까? 하고 호가 뭐예요? 음문 종을 써요. 없겠습니까? 음문이 된 거예요, 그죠? 음문인데 가만히 보니까 있다는 말이죠, 그죠? 이걸 뭐라 그래요? 반의형. 반의형 형식하고 음문형 형식하고는 같아요, 그죠? 같습니다. 운맥을 보고 반의형으로 해석할지 음문형으로 해석할지 판단하셔야 됩니다. 부정어 있죠? 뭐 없다는 거. 부정어와 호 음문 종결사. 부정어와 음문장에서 둘이 호음 호음이라고 해야죠. 호음 호음시켜서 반응형을 만든다 만들기도 한다 해서. 이게 되셨습니까? 다 그렇습니다. 오독자 내 송아지가 내 송아지는 유사족 발이 네 개 있습니다. 호 그러므로 장무즈구 자 이게 다 생략됐습니다. 장차 도달함이 없겠습니까? 원에게 도달하지 않겠습니까? 원하게 이르지 않겠습니까? 자 무슨 놈인지 아시겠죠? 뭐 풀이를 하시면 좀 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을 풀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돌아가셔서 98페이지 또 전체를 쭉 읽으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독 유사족 송아지는 유사족 발이 네 개 발이 있다. 유남주수 어떤 남쪽의 원이 성품이 탐욕스러 고약했다. 잠 그 다음 문장이 잠 몰래 이 공탕 공금을 이 어가 집으로 자기 집으로 옮겨서 그 다음에 태진 거의 다 썼다 써버렸다 탕진했다. 일일 하루는 민 백성이 유제 죄가 있어서 백성이 죄가 있어 당속 마땅히 속전을 내야 했다. 속전을 내다. 자, 그래서 어떻게 사 아전이 민 징수했다. 민가에서 독자 송아지를 징수해서 이래 왔다. 이걸 보고 수원이 질책을 아전을 질책하고 태 송아지를 물리침서 왈 한 말이 당 마땅히 환 독자 송아지를 돌려주고 그 다음에 징포물 포물을 배를 징수해서 내 와라 가비 명령을 보내겠습니다. 당연히 뭐뭐 해야 한다를. 자 이거를 이제 보고는 민 그 죄를 지은 민 분지 그것 원이 이렇게 말한 이것을 분 못마땅하게 여겨서 송우정 뜰에서 송원분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죠. 시비를 가리며 논하여 왈 말하기를 마지막 문장 원합니다. 1년 한번 말내서 죽기를 원합니다. 자, 한마디 하고 죽겠습니다. 이럴 때 1년 이상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수월 이러자 수월 임 여소원 마음대로 해라. 여소원 네가 여는 누구 소원 말할 바를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한 말에 말아 이랬어요. 그러자 민말 백성이 말하기를 포물 배는 삼배는 무경 다리가 없더라도 비록 다리가 없지만 비록 숫자 앞에 넣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생각해. 비록 없지만 능저 능이 저 자 자는 그대 너 원을 이제 원님에게 원에게 저 도달해서
도달해서 그 다음에 그 갔습니다. 만일 이자가 그 앞에 생겼어요. 자, 오 독자 내 송아지는 유사족 마지막 문장이 마지막 두 번째 문장입니다. 유사 발이 네 개 발이 있습니다. 고 걸음으로 항생이 돼 걸음으로 장무조호 장차 이르름이 없겠습니까? 반응이죠, 그죠? 누구에게 질문해 주죠. 그러자 마지막에 나와 있는 수 수가 대참. 참이에요. 원이 크게 참은 부끄러워하다. 크게 부끄러워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30회 공조총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